안녕하세요, 상우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6학년 2학기 수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6학년 수학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다 같이 나오고 또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뒤에 내용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일단은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나누기 3의 몫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여기서 2 나누기 3이라는 것은 두 개를 정확히 똑같이 세 개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눌 때 선생님처럼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원두 개를 이렇게 3분의 1로 나누는 세 조각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세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2 나누기 3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그림으로 나타낸 것처럼 한 조각을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죠. 즉 3분의 1 조각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이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3분의 2 나누기 4의 몫을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3분의 2 나누기 4는 3분의 2를 4개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보자면 바꿔서 계산해 볼 텐데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분수의 곱셈을 계산할 때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2분의 2가 되고 약분하면 2로 약분이 되네요.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수의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아까 선생님과 앞에 문제에서 살펴봤다시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기 분수는 바뀌는 것이 없고 뒤에 있는 이 자연수와 분수가 바뀌는 것인데요. 이는 분수 곱하기 자연수 분의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나눗셈에서 나누는 수였던 자연수가 곱셈에서 분수로 바뀌면서 분모에 그 자연수를 써주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그림을 보면서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답니다. 자, 이 장면은 교과서의 그림을 선생님이 가져왔는데요. 보면 질문이 3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갯벌에 나와서 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 맨 구석에 파라솔 밑에서 물을 따르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 4분의 3리터를 한 컵에 4분의 1리터씩 나누어 담으면 몇 개의 컵에 나누어 담을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7분의 5kg의 소금을 7분의 2kg씩 나누어 담으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로 연수는 4분의 3kg을 캐고 나는 8분의 3kg을 캤으니까 연수가 캔 조개양은 내가 캔 조개양의 몇 배일까? 자, 이제 각각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병에 들어있는 물 4분의 3리터를 한 컵에 4분의 1리터씩 따른다면 몇 개의 컵에 담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3개의 컵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했나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말해봅시다.
첫 번째는 분수의 뺄셈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4분의 3에서 4분의 1을 3번 빼면 0이기 때문에 3개의 컵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4분의 3은 4분의 1이 3개이므로 3개의 컵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소금 7분의 5kg을 7분의 2kg씩 나누어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컵보다는 많고 세 컵보다는 적게 담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까와 같이 첫 번째는 분수의 뺄셈으로, 두 번째는 분수의 곱셈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의 5에서 7분의 1을 두 번까지 뺄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까지 빼면 7분의 1이 남기 때문에 더 이상 뺄수 없죠. 자, 7분의 5는 7분의 2가 두 개인 7분의 4보다는 크고 세 개인 7분의 6보다는 작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개를 캔 연수는 4분의 3kg, 슬기는 8분의 3kg을 캤습니다. 연수가 캔 조개 양은 슬기가 캔 조개 양의 몇 배인지 구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연수의 조개 양을 슬기의 조개 양으로 나누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직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값을 계산해 보지는 않고 이렇게 계산하면 될것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수의 나눗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분수 나누기 분수가 분모가 같을 때가 있고 분모가 다를 때가 있는데 두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선생님과 살펴볼 것이고요. 나누어지는 수가 자연수인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계산해 볼 것이고 또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수학이 킴책 5쪽을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